분수와 음수를 곱하면 왜 양수가 될까? 직관적으로 보면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수 3과 양수 4를 곱하면 양수 12가 되죠. 4에서 1을 뺀 양수 3과 양수 3을 곱하면 양수 9가 됩니다. 또 양수 3과 양수 2를 곱하면 6이 되죠. 양수 3과 양수 1을 곱하면 3이 됩니다. 양수 3과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곱하는 수를 1씩 줄일 때마다 그 값은 3씩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에서 1을 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3이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또 양수 3과 음수 2를 곱하면 음수 6이 됩니다. 양수 3과 음수 3을 곱하면 또 3이 줄어서 음수 9가 됩니다. 양수 3과 음수 4를 곱하면 마이너스 9에서 다시 3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씩 계속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음수 3과 양수 4를 곱하면 앞에서 배웠듯이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음수 12가 됩니다. 음수 3과 4에서 1을 줄인 양수 3을 곱하면 음수 9가 되죠. 음수 3과 양수 2를 곱하면 음수 6이 됩니다. 음수 3과 양수 1을 곱하면 음수 3이 되고요. 음수 3과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이렇듯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보면 3씩 커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줄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 3과 음수 1을 곱하면 다시 3이 커지니까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음수 3과 음수 2를 곱하면 양수 6이 됩니다. 다시 3이 더 커지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씩 계속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수 3과 음수 3을 곱하면 당연히 양수 9가 되겠죠. 3이 더 커질 테니까. 음수 3과 음수 4를 곱하면 12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죠. 이렇게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된다.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음수가 된다. 반대로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이렇듯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